이 기능, 뭐지, RCV 기능과 ZKC 존나 큰 케이스. 포터블 웨이브의 스카페이스. 유겸입니다. 어우, 오랜만이에요. 네, 아, 예. 촬영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화를 냅니까? 약간 화낼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요즘에 좀 바빴어요. 예, 요즘에 좀 코로나가 또,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쁜 거야, 그게? 어. 그게 바쁜 거야?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 리뷰하려고 딱 이렇게, 예? 제품 딱 들어보서 왔습니다. 예? 예? 이거 물방개 같이 생긴 거, 예? 딱, 예. 그게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예, 코언에서 나온, 예, 그 새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이죠. CX7. 근데 코언이 또 유명한 회사잖아요. 뭐, 우리 때는 다 알잖아요. 90년대에 그렇죠. 그 아이리버하고 함께 MP3 시장을 아주 석권했던 그런 국내 브랜드죠. 그렇죠. 그때는 거원이었어요. 그, 거원 MP3 하나씩 가지고 다들, 어? 거원 아니면 뭐지 아이리버 아이리버 아니면 거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 좀 지나면 이제 뭐 삼성 앱 같은 거 막 들고.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네. 코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는 국내는 거원이었고요. 네. 이제 해외 명이 코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2005년도에 국내 명하고 네. 해외 명을 네. 코원으로 통일한 거죠. 아 네. 이렇게 바뀐 거고. 네. 그다음에 뭐 MP3 외에도 뭐 PMP, 네. 뭐 블랙박스 네, 이런 맞아요. 걸 계속 만들다가 2014년도에 고음질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언으로. 예. 당시 만든 처음 나온 게 이제 플래닛 1이에요. 예. 제가 그걸 샀었어요. 예. 이 코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이 Z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타 브랜드의 EQ와 비슷한데요. 그 여느 브랜드의 EQ와는 질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장점이 예. 있는 네. 그런 Z 이펙트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네.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맞아요. 그 옛날에 그 Z 오디오 플레이어. 맞아요. 소프트웨어 네. 있었죠. 네. 그 당시 윈앰프랑 쌍벽을 이루던 그런 그 플레이어가 있었죠. 언제 쪽이야? 아 이거 뭐 우리 뭐 까마득해. 아 그런데 그 코언이 또 그 코드리스 이어폰 만들진 또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방망이만 깎으시다가 이제 새로운 걸 또 깎기 시작하셨는데 2018년도에 코드리스 이어폰이 처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느지막이 출시해서 그런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반년에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CFT5, CX5, CR5, CK11 그 다음에 이제 CX7이 나왔는데 아 힘드네. 이름을 좀 통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허슬 완전 지존이네요. 이 CX7이 1월 29일 날 그죠? 네, 그때 출시가 됐는데 얼마 안 됐네. 네네. 정가는 79,000원 약 8만원 정도 79,000원 그래, 하지만 오픈 기념으로 할인해서 71,000원 71,000원 네 구입을 했는데 제 돈은 아니고 누가? 로열타자기 돈으로 네 질렀어? 네, 저는 저 안 사거든요. 오, 71,000원이면은 가성비 제품군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죠. 그렇죠. 네, 그 가격대로 출시된 거고요. 그 가격대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요게 이 실리콘이 있어요. 네 이거 이어크 타입이라고 어떻게 하더라고. 이 CX7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이어 후크가 네. 귀에 걸려서 좀 더 고정이 잘 되게 뭐 뛰거나 그럴 때도 그치. 확실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 만든 제품이 이 CX7이고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저 써봤는데 딱 걸려요. 진짜 후크야 후크. 사실 제 귀에는 이 이어크 타입이 안 맞거든요. 네. 저는 평소에는 이 이어 후크는 빼고 써요. 빼고 대신에 이 들어있는 동봉품 중에 네. 여기 이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이어 후크가 없는 실리콘이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끼고 사용을 했죠. 이어폰 유닛 무게는 한 5g. 네. 그 다음에 크레딜이 37g으로 무게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사이즈가 네. 좀 많이 큽니다.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편이에요. 포켓몬 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어 후크 타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크레들이 후크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뭐 어쩔 맞아. 수 없어요. 사이즈가 맞아, 맞아. 커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맞아요.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또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크레들이 또 이게 좀 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게 네, 나오는 것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는 그냥 아예 케이스는 그냥 집에 두고 네, 그냥 이어폰만 꽂고 갑니다. 네. 이어폰만. 그래서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 어차피 롤 타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아, 니까 네 뭐 걔가 알아서 사겠지. 그래. 아, 이게요 그 IPX4 방수래요. 그래서 뭐 생활 방수 정도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뭐 편하게 쓰세요. 괜찮네요. 땀 정도는 땀 정도는 네, 괜찮은 편이니까. 네, 네. 안 그래도 이게 또
요즘 밖에서 운동할 때 제가 좀 많이 끼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귀에서 또 잘 빠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끈적하더라고요. 또 배터리도 또 오래 가. 배터리는 이 듀얼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어폰 재생 시간이 6시간이래요. 근데 뭐 혹시나 싱글 모드로 쓸 때는 7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없이 이제 크레딜 안에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썼을 때는 한 3, 4회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따지고 보면 24시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케이스 상단에는 뚜껑을 닫아놓고 이제 붙이면 여기 충전될 때 불이 들어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케이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뚜껑이 다른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마그넷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석 방식으로. 얘는 아니에요. 맞아. 예, 얘는 약간 물리 방식이라서 이거 힘들어. 그래서 이게 뭐 손톱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 그 잘 못 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제 로얄 타자기는 이건 세네 번 열어야 돼요. 나도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열 때마다 힘들더라고. 그건 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USB-C 타입 단자 쓰여져 있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케이스가 큰 거에 비해서 이런 그 뚜껑이 잘 안 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나 컬러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딱 이쁘장하게.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물리 버튼으로 작동을 하는데 세 번 누르면 시리가 나와. 주인님 하면서. 시리? 시리. 뭐 물리 버튼 통해 가지고 재생 정지, 공넘김, 볼륨 조절 이런 거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코언 홈페이지를 또 보니까 CX7을 통합 품질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상에는 RCV라고 리얼 클리어 보이스라는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를 할 때 가뜩이나 좀 불안정한데 소음까지 끼면은 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쪽에 위치한 마이크하고 뭐 인베디드 안테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바람소리, 주변 소음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게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홈페이지에 쓰여 있더라고요. 로열 타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통화 테스트를 하자고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일단은 한적한 곳에서 받아봤을 때는 뭐 통화 품질 아주 괜찮았어요. 진짜 RCV. 예. 리얼 클리어 보이스였어. 근데 이게 또 사람 많은 데로 가니까 너무 잘 끊기는 거예요. 끊김이 작고 또 그 음질 저하도 있고 특히 이렇게 큰 벽을 지날 때 그럴 때는 아예 끊겨요. 예, 그냥 딱딱 이렇게 끊기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 테스트 중인데 잘 들려? 그래? 선명한데? 소음 같은 거 안 들려? 지금 어디 나와 있냐? 지금 터미널인데 잠깐 조금만 터미널이요? 움직여볼게. 사람 많은 데 있어? 나 지금 사람 많은 데 있지. 소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 이 목소리는 되게 크게 들려. CX7으로 하는 거야? 괜찮네. 괜찮아? 내 목소리 잘 들려? 엄청 잘 들린다. 끊긴다. 아, 끊겨? 좀 끊기네. 지금은? 지금도. 조금씩 끊기는 현상 좀 있는데. 지금 끊긴다. 바람도 장난 아니다. 바람 불고, 헤드폰 조금 거리 멀어지면 끊기는. 그렇구나. 요즘 이걸로 또 운동을 하면서 또 음악을 또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저음이 상당히 강해요. 맞습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코드리스 제품보다 저음 강도나 타격감이 훨씬 세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도 이 CX7이 저역이 강조된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맞고요. 그렇죠. 저는 원래도 저음이 그렇게 생업력을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처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그 저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뭐 베이스, 드럼 타격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에 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신나고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저처럼 그런 쪽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장르를 두루두루 듣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저역이 과하다. 과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저는 이제 저음이 강한 힙합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일찍 돌아가신 래퍼죠. 빅펀의 그 트윈스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 곡이 또 이제 베이스랑 드럼이 아주 뚠뚠뚠 하고 이제 타격감이 엄청 센 곡이거든요. 그래서 CX7으로 들으니까 저음이 아주 그냥 고막을 쑤시더라고 그냥. 그래서 나름 저는 신났어요. 그 정도면 고막 깡패네요. 그죠. 아주 깡패요. 갱스터. 점 갱스터요. 뭐 스펙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6mm짜리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사용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칩셋은
리얼텍의 뭐 RTL 8763 BFP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게 통합 품질과 음질을 뭐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다음 연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토 마스터 앤 슬레이브 방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듯이 일반적인 코드리스 이어폰 연결 전통적인 방식은 마스터 앤 슬레이브 방식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뭐 신호를 받고 다른 쪽한테 신호를 뿌려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코어원에 따르면 이 코어원의 오토 마스터 앤 슬레이브는 양쪽 어느 쪽이든지 먼저 꺼내는 게 마스터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오토라는 걸 앞에 붙인 거예요. 네. 이 마스터 앤 슬레이브 방식을 약간 변형시킨, 조금 발전시킨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덕분에 좌우 어느 쪽을 하나만 쓰든지 싱글 모드도 가능하고요.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간혹 싱글 모드로 쓰다가 듀얼로 전환을 시킬 때 이게 잘 전환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계속 한쪽만 나오는 거예요. 넣었다 꺼내면 또 이번에 또 반대쪽 한쪽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싱글 듀얼 전환이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저만 그런 증상을 가졌던 게 아닌가 봐요. 홈페이지 상에 보면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라도 제품을 사용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코어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조용한 곳에서 운동하면서 음악 들을 때는 참 좋아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가끔 또 이걸로 영상을 또 보게 되면 이제 미묘하게 딜레이가 딜레이가 있어요. 네. 아, 뭐 이렇게 심하진 않은데 싱크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스펙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레이턴시가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는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영상 봤을 때 싱크 밀리는 거 있었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D램 W1 했을 때는 제가 W1을 끼고 리듬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별 문제 없이 리듬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CX7 같은 경우에는 레이터시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박자가 안 맞아. 아, 그렇구나. 느려. 아니, 아무래도 그 제품 컨셉이 통합 품질이나 음감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까지는 완벽하지 않나 보네요. 그쵸. 네네. 뭐 요즘에는 이게 지연 시간 최소화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연 시간 있는 제품들을 환영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도 다행히 또 음감하면서 끊긴 현상은 없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저희 로얄 타작이랑 테스트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도 뭐 끊기지 않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벽, 벽만 지나가면은 이게 끊긴 현상이 조금씩 이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블루투스는 벽이 끼면은 확 줄어드니까요. 네, 그건 한계. 모든 블루투스 제품들이 벽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벽은 어쩔 수 없고.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할 때 인파가 많아지면 끊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용했을 때 음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 안정성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하려고 돌아가면서 이제 2주 가까이 써봤는데 뭐 나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제품. 네.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네. 왜일까요? 코원이라는 그런 국내에서 좀 잘 나갔던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 치고는 너무 평범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코드리스 이어폰을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주력 제품도 아니니까 그다음에 너무 또 다작을 하다 보니까 제품마다 그런 특별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겠지 약간 이런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코원이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기술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제가 앞에서 Z 이펙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DAP에 지금 Z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플랜 R2 같은 경우에는 Z 이펙트가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대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여기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전용 어플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Z 이펙트 넣어놓고 그치. 사용자에 따라서 누르면 얼마나 그치.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 BB라는 음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코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왜 잘 만들어놓고 여기에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코어도 코드리스 전용 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앱이 필요하고 앱의 Z 이펙트 같은 뭐 사용자가 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집어넣으면 하면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그런 차별화되는 요소가 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코어는 그런 걸 그쵸. 코드리스 제품에 넣지 않으니까 평범하고 특징이 없고.
그렇죠. 이게 아 찌개를 끓였는데 그냥 먹을만한데 아 간이 부족해. 아, 그런 느낌이야. 희한한 게 네. 나름 코원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품이 안 알려졌어요.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현 시점에서 네. 제품 출시한 지 지금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네네. 리뷰가 없어. 하나도 없었어. 네. 우리가 지금 찍을 당시만 해도 네.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청 그게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좋은 제품이면 이제 최소한의 범위라도 좀 알려주면은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줘야 네, 판매가 네, 될 텐데. 예. 네. 네. 마케팅이 필요하면 포털웨이브로 오세요. 네. 롤타저기한테 문의하십시오. 네. 전문가예요. 네. 정리를 하자면 특별한 네.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네. 새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차별화가 안 된다. 네. CX7도 완성도 전체적인 완성도를 따졌을 때는 무난하게 네. 그냥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지만 네. 특별하게 못난 것도 무난한 제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가성비 좋고 잘 나온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요.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라는 명분이 없어. 맞아. 네. 그게 문제고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핵심 기능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차별화 포인트 같은 거 잘 네. 살려가지고 네. 출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코어는 약간 뚝배기 깨는 모양이 됐는데 예. CX7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근데 코원의 팬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한 켠에 아재 팬으로서 네, 아재 팬으로서 여기서 푸념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팬으로서 옛날에 그 플래닛 원도 샀던 그런 사람으로서 네. 더 까고 싶은데 네 저도 뭐 많아요 할 말 뚝배기를 네, 더 깨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유혈 사태를 방제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포털웨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댓글.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힘이 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피스 RCV 이 기능 뭐지 RCV 기능과 그 ZK ZK 팩트 ZKC 존나 큰 케이스.